자, 오늘은 6장 4절 exponential matrix입니다. exponential matrix. 여러분들 exponential function은 봤었죠? e to the x 같은. 자, 같은 식으로 for any square matrix a에 대해서 exponential matrix of a를 다음과 같이 e to the a로 정의합니다. 같은 식으로 시리즈에서 a의 k 승 over k factorial들을 summation k equal to infinity까지 더해주는 셈이 됩니다. 즉, a의 제로승, in identity, plus e 1승 over 1, plus a의 square over 2 factorial, plus a의 cube over 3 factorial, plus 따따따 하는 식으로 e to the a승이란 exponential matrix of a가 정의됩니다. 자, 그러면 e to the a는 정의되는가? 맞습니다. 이거는 언제나 정의됩니다. define to be the entry-wise limit of the sequence로 정의됩니다. 즉, e to the a의 ij 성분은 limit m goes infinity 할 때 요 행렬, 요 시리즈들이죠. 요 시리즈의 그 각 성분들 for all ij에서 성분의 리미트가 바로 요 e to the a의 ij 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럼 요 각각의 성분이 다 리미트가 존재하므로 e to the a의 각각의 ij 성분이 존재하고 따라서 e to the a가 defined. 만약에 이 행렬 A가 다음과 같이 단순한 대각선 성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람다 1 to 람다 1. 그러면 D의 K승은 람다 1의 K승 따따따 람다 1의 K승이고 나머지는 다 0이 되겠죠. K가 0보다 크거나 클 때. 자, 그러면 훨씬 단순해지죠. 자, 그럼 E대 D는 I 플러스 D 플러스 D제곱에 나누기 2팩토리알, D세제곱 나누기 3팩토리알 식으로 되죠. 그러면 각각의 성분들을 보면 오프 다이아그널 성분은 다 0이고 요거는 다음과 같이 요거는 요렇게 시리즈가 되죠. 그럼 이거는 E들이 람다 1이 되고 요건 E들이 람다 n이 되죠. 즉 행렬 A가 대각선 행렬일 경우에는 간단하게 E들이 A를 또 E들이 D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Practically, the computation of E들이 A는 computation of the powers ak for all k를 involve 하므로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이 계산이 쉽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ne can show that the limit e to the a exists for any a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정리입니다. for any square matrix a에 대해서 matrix e to the a는 exist 한다. 왜냐? since a has only n 제곱 entries. 그러면 there is m bigger than 0 such that A, 모든 aij에 대한 절대값이 m보다 작거나 작은 그런 m이 존재하므로 ak승의 ij는 n의 k-1승의 mk승보다 작거나 작고 for knij에 대해서 따라서 e2d의 ij는 이 숫자보다 그 각각의 성분들이 다 적기 때문에 컴패리전 테스트에서 e2d의 each entries들이 바로 E2A, 요 E2A란 요런 시리즈의 각각의 성분들은 absolutely convergent for any square matrix A에 대한 것. Comparison test에서 증명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의 square matrix에서 E2A라는 exponential matrix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A가 다음과 같은 행렬일 경우에, 1, 1, 0, 3 행렬일 경우에, E2A는 I 플러스 A 플러스 2분의 1에 a제곱 플러스 쭉 계산해주면 다음과 같이 e2d 1승, 0, e2d 3승, 그리고 이쪽에 이제 요 숫자들의 쭉 합이 놓여지게 됩니다. 그걸 그냥 스타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자, 그 중요한 내용을 가기 전에 하나만 CRM을 더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a1, a2, a3를 be a sequence of n by n matrix such that limit ak가 l로 갈 때 이런 시퀀스를 생각합시다. 그러면 limit bak는 ak는 bl로 쓸 수 있고 ak의 c는 lc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for any matrix b and c에 대해서 product can be defined. 그러니까 product가 정의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 시리즈들, 그러니까 행렬의 시리즈에다가 어떤 행렬 b를 곱할 때 왼쪽에 또 어떤 행렬 c를 오른쪽에 곱할 때 product가 정의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것도 그 정의되는 것들은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하는 것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등식을 보일 수 있으므로 매트릭스 프로덕트가 정의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게 키입니다. 만약 행렬 A가 Q inverse AQ equal D
이걸 다이아고날로, 즉 행렬 A가 대각화 가능한 행렬이라고 한다면 Q 인버스 AQ equal D 되는 행렬 역행렬 가역행렬 Q와 대각선 행렬 T, D를 구할 수 있죠. 그렇다 그러면 A의 K승은 Q의 D K승 곱하기 Q의 인버스를 쓸 수 있고 리미트 A의 K승은 Q 곱하기 리미트 D K의 D의 K승의 Q 인버스로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리미트 DK승의 리미트는 바로 이 대각선 성분들의 파워, 그 성분들의 파워의 리미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정의 되겠죠. 이거 쉽게 구할 수 있죠. 그 구한 거에다 Q, Q 인버스를 곱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즉, 리미트 A의 K승은 존재한다는 것은 if and only if, 람다의 K승이 존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람다의 K승만 존재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드 A승은 E의 QD Q 인버스를 쓸 수 있고, 이걸 다시 쓰면 I 플러스 QD Q 인버스 더하기 QD Q 인버스의 스퀘어 오버 2 팩토리얼 플러스 이거의 큐브 오버 3 팩토리얼 따따따 나가니까, 이걸 모으면 Q와 Q 인버스를 모으면 다음과 같이 시리즈가 중간에 나오게 되고, 이게 바로 EDD D가 되니까 EDD D만 구하면 바로 EDD A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 예를 행렬 A equal 2분의 1의 3113이라는 행렬을 가지고 해보시죠. 대칭 행렬. 그러면 A equal 대칭 행렬이니까 대각화 가능하고, A equal QD Q inverse equal with D가 바로 I 고유값 1, 2에 대해서 고유값 1, 2를 가진 대각선 성분이 되고, 대각선 행렬이 되고, Q는 다음과 같은 행렬이 되죠. 그러면 EDD A승은 2분의 1의 이제 Q, Q inverse가 양쪽에 있고, D의 EDD D가 바로 여기 놓이게 되니까 이걸 곱하면 바로 우리가 구하는 행렬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이 행렬의 대각화를 이용하면 EDDA 즉 Exponential Matrix, Matrix Exponential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의 팩트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정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EDDA 플러스 B 승은 2의 A승 곱하기 2의 B승이고,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성립하냐면 A하고 B가 커뮤티이기만 하면 언제나 이식이 성립합니다. EDD A승이라는 익스포넨셜 매트릭스가 인버터블 할 필요 충분 그러니까 인버터블 할 필요 충분 조건은 무엇인가? 만약에 인버터블 for any EDD A는 언제나 인버터블 하고 EDD A가 인버터블 하면 EDD A의 인버스는 EDD -A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또 Q가 인버터블 매트릭스이면은 EDD Q inverse AQ는 Q inverse EDD A의 Q로 쓸 수 있고, 또 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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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이 A의 고유값들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아이겐벡터들이 V1, V2, VN이라고 한다면 EDD 람다 I들이 바로 EDD A의 고유값이 되고, 그리고 대응하는 고유벡터들은 바로 원래 같은 어슈시스 아이겐벡터 VI들이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Determinant of EDD A는 EDD 람다원 곱하기 EDD 람다 N이 돼서 결국은 EDD 트레이스 오브 A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은 것은 A가 스큐 시메트릭이면 EDD A는 오르소고날이는 프로블럼으로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답은 내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십시오. 일반적으로 EDD A의 컴퓨테이션은 쉽지 않지만 만약 A가 다이아고날라이즈 한다면 쉽지 않지만 만약 A가 트라이앵글라 매트릭스면은 비교적 쉽고 대각화 가능하다 그러면 위에서 봤듯이 아주 쉽습니다. 자, 또 A가 뭐 다음과 같이 삼각행렬일 경우에 EDDA를 계산하는 연수 문제가 있죠. 그 경우에는 아주 쉽진 않지만 약간의 컴퓨테이션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3차 행렬인 경우에 연습 문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매트릭스의 익스포넨셜 매트릭스에 대한 6장 4절의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